이제 아마 그런 고민 아니세요? 네, 그런 저는 고민도 저는 그런 게 네, 고민이거든요.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제 자신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이렇게 나도 저 사람들을 기피하게 된다는 현상이 제 스스로한테 일어나는 거예요. 아, 싫어할 것이다 분명히. 뭐 10명 중에 뭐 두 명 정도는 싫어할 것이다. 한 명인가? 뭐. 한두 명. 네.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 좀 움츠러드세요? 아, 움츠러드는 게 아니고 화나죠. 내가 사람을 바로 바라보지 않더라는 거죠. 그러니까 근데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거예요. 그러다 목에 또 디스크가 있었다고네. 저러지도 못하구나. 아니, 선생님 계시니까. 네. 근데 제가 새로 시작하는 네. 드라마 상속자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부제가 왕관을 쓰려고 하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. 이게 제목이었어요. 네. 그걸 보고, 아, 인기가 있으려면 그만큼의 또 무게를 견뎌야 되는 거구나. 이런 느낌을 되게 받았는데, 우리 생각에서는 너무 탑이시니까 충분히 그걸 다 잘 감당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. 아니 뭐 아니 생각... 나름 뭐 감당을 하는데 네. 그 뭐 탑이라고 해주는 거 감사합니다. 마음 풀리셨다. 탑이라 그러셔. 어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이래 출연했지 않습니까? 예예. 예. 그리고 이제 직문적사례 그래서 인생 상담을 많이 해주면 좋아하는 대중들이 많잖아요. 네. 그러나 일부 스님들이 볼 때는 어떨까요? 중이 저게 뭐 저런데 출연해가지고 저게 중 같지 않게 무슨 부부 상담이나 하고 애들 키우는 얘기나 하고 저러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. 그렇죠. 그걸 내가 어떻게 해요. 근데 그 사람이 나쁜 것도 아니란 말이야.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가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무시한다든지 또는 거기에 너무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. 그런데 서 이제 그러면 내버려 두느냐 그건 아니고요. 어 우리가 왜 옛날에는 일기예보 할 때 비가 온다 비가 안 온다 네네. 이렇게 했잖아요. 근데 지금 일기예보 바뀐 거 아시죠? 비가 올 확률이 80%다 70%다 50%다 30%다 이렇게 말하잖아요. 그러니까 비가 안 올 확률이 제로다 이런 것도 없고 비가 올 확률이 제로다 이런 것도 없어요. 항상 가능성이 열려 있단 말이에요. 인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. 네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댓글에서 10개 중에 7개가 지진대 3개가 비판이다 하면 첫째는 뭐 세상이 그렇구나 하고 놔두는 방법이 하나 있고 네네. 두 번째 방법은 10개를 다 좋아하는 걸로는 바꿀 수 없지만 노력하면 7개, 3개에서 8개, 2개로는 만들 수가 있잖아요. 아하. 그래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. 조금 노력하면 그 비율을 높여줄 수가 있지 않느냐. 그런데 이걸 늘 우리가 실망하는 거는 100%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아닌 거에 대해서 늘 실망하거든요. 근데 만약에 우리가 순금이다 할 때 그걸 100%라고 생각하면 99% 금은 가짜 아니에요. 안 그래요? 네. 그렇지. 이거 순금 아니잖아요. 그렇죠. 99%. 그러나 99% 금이 사실 그게 금이에요. 그런데 우린 자꾸 그걸 가짜다 이렇게 되거든요. 순금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가짜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99%의 금이 되려고 해야지 자꾸 순금이 되려고 그러면 자신이 자꾸 가짜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댓글 중에 절반 절반이면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. 6개, 4개면 아주 양호한 편이고 네. 7개, 3개면 3개는 반드시 세상에 늘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. 그거는 부처님도 공자님도 예수님도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. 아. 예수님같이 훌륭하신 분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처님같이 훌륭하신 분도 당시 엄청난 비난을 받아서 곤욕을 치른 부분이 있거든요. 네. 근데 내가 그분보다 훌륭한 게 아니라면 이 정도의 일부 비판은 감수하고 살아야지 너무 이렇게 다 지지를 받을 수는 삶 자체가 그래 될 수 없다는 거죠.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가능하면 다 지지를 받고 싶은 바람이 있기 때문에 실망이 되고 기운이 빠지는 건 또한 현실이라는 거죠. 알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앞으로도 저도 항상 좋은 시각으로
사람들을 바라보고 네. 제가 볼 때 7-3 정도